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저는 주식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주식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처음 주식을 해본 분들이 시작하자마자 이득을 보면 자기가 투자에 재능이 있다고 착각을 하죠. 사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인데요. 주식시장에서 명언이 있죠. 10번 시도해서 3승 7패한 사람은 돈을 벌고 7승 3패한 사람은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린다. 인간이기에 이기면 자신감이 붙고 점점 욕심이 커집니다. 그러다 자만에 빠져 크게 투자하다가 마지막 한 방에 골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재벌집 막내 아들 8화에서 진화영은 오세연을 만나 아주 솔깃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건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주식에 관한 소식이었는데요. 오세연은 진화영에게 바람을 잡습니다. 공모가 1,500원으로 시작해서 일주일 만에 10,000원으로 무려 7배나 뛰어 올랐다고 말합니다. 진화영은 당장 자금도 부족하고 아버지 진양철이 장자 승계 원칙을 깨고 능력 있는 후계자에게 자산을 물려주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오세연의 말에 크게 관심을 갖습니다. 오세연은 앞으로 40,000원까지는 문제없이 갈 거라고 말해버렸죠. 순양가의 사람들이 봤을 때 미라클은 대단한 투자의 전문가들입니다. 자기들이 신처럼 모셨던 아버지 진양철을 크게 흔들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투자의 달인 미라클 대표가 한 말이기에 철석같이 믿어버립니다. 진화영은 애써 침착한 표정으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죠. 지금 10,000원이니까 앞으로 40,000원까지 가면 무려 4배가 된다. 이렇게 말이죠. 진화영은 결국 포커페이스를 유지 못하고 미끼를 덥석 물듯이 오세연을 붙잡습니다. 오세연은 속으로 드디어 걸려들었다고 환호하게 되었죠. 사실 진도준은 뉴데이터 테크놀로지의 끝이 파멸임을 알고 있었죠. 8화에서 진화영은 진도준의 어머니를 마치 마네킹처럼 이용해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진도준은 그에 대한 차갑고 무서운 복수를 계획하죠. 진화영은 오세연을 만난 후 이제 머릿속에 뉴데이터 테크놀로지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 신중하게 순양그룹 리서치팀에도 조사를 의뢰했고 더욱 확신에 차서 백화점, 호텔, 골프장 등 유통그룹 내 모든 현금을 총동원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직속 부하 직원이 말렸지만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진화영이 아니었죠. 결국 진화영은 30억을 뉴데이터 테크놀로지에 투자합니다. 오세연은 이때 다시 한번 바람을 넣죠. 꼭 40,000원이 되면 바로 파셔야 합니다. 라고요. 진화영은 결국 10,000원대의 주식을 사서 40,000원에 팔아 4배의 이익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4배나 되는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팔아도 내가 판 주식이 계속해서 급격히 주가가 올라가면 그것이 다 손해로 보입니다. 진화영이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주식을 40,000원에 팔자마자 55,000원까지 올라갔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결국 진화영의 두뇌는 30억을 투자해서 120억으로 90억을 벌었다가 아닌 165억이 될 수 있었는데 120억밖에 못 벌었으니 최종 45억을 손해봤다. 이렇게 판별하게 만들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만족감보다 가질 수 있는 것을 놓쳤을 때의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식의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냐? 아니죠. 이제 진화영은 무엇을 하더라도 뉴데이터 테크놀로지가 아른거립니다. 이때 진도준이 한 번 더 바람을 살짝 잡아줬고 진화영은 1,400억이란 거액을 들이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진화영을 태운 나락행 열차의 연료가 되는 것이죠. 이 한방으로 인해 진화영은 진도준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역시 주식은 무섭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